필요한, 예, 필요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우리 홍영희 대표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권 전체를 다 읽느라고. 정리는 정리한 거 발표하기는 쉽지만 책 읽으려면 양도 많고 복잡했었는데 우리 김성수 대표님 혹시 뭐이책 읽고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없습니다. 아, 심플하고 단순한 전략으로 나가시는군요. 아니, 책을 읽으면서, 단순화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단순화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고, 이 책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단순화라는 거를 써 내려가는데 정말 단순화 잘못하면 복잡한 걸로 계속 또 반복되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도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헷갈려가지고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뭘 하더라도 책도 어느 정도 좀 읽고 나서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잘 따져보고 해야지. 이책 하나 있고 이거 하나 또 적용하려고 또 시도하고 또이책 하나 있고 이책뭐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다가는 그 뒤죽박죽의 인생이 더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제 일단은 김승호 그 돈의 속성에 집중하기 1년 그올한 2, 3개월 동안은 그리고 지금 읽는 책들은 정말 여기에서 책 전체를 다 요약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발전에 이렇게 우리 돌아가면서 해주시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한 가지라도 좀 정리를 해서 그거 한 줄이나 한 페이지로만 딱딱 정리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1년을 지내가면서 나에게 정말 또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야지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모든 걸다 이렇게 내 삶에 계속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고요. 뭐 금방 지나가면 또 끝이고. 그래서 오늘 정말 두분 발표 잘 해주셨는데 단순화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책까지 내 가지고 이렇게 뭐 책을 팔아먹고 또 돈을 벌겠죠. 백화점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쉽지 않아요.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은상 대표님 말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뭐책 내용 저도 이제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홍영희 대표님 이 책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제 건너뛴 거거든요, 책으로. 근데 저 책이 쉬운 것 같아요. 이제 붙여보니까 마케팅 관련된 건데 이 심플은 되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어렵게 그 디테일하게 썼고 저건 좀 이게 하여튼 이해하기 쉽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 이제 읽었었는데 그 심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또 디자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지금은 애플의 그 박싱 애플의 박싱만 보면 화이트 계통에 그냥 뭐 다른 게안 들어가잖아요 이미지만 다 심플하게 넣고 화이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군더더기 없이 쓸데 없는 다 제하고 포인트만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사실은 업무 플로우나 어떤 고객 응대나 이런 거는 워낙 이제 뭐 심플하게 할수 없는 부분이 많고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지금 김성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독서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도 누가 또 강조를 해 놓은 게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저는 되게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어떤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 책인데도 짝짝 안 붙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인 범위에 그 분야의 책인데도 쉽게 읽혀지고 잘 나간 그런 책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있다면은 그런 책에 관련된 것을 또 읽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여기 제가 이게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컨셉 나왔으면 컨셉의 확장 뭐 이런 식으로 뭐가 하나 딱 찍혔으면 거기에서 이제 넓병을 아는 거는 아주 이제 좀 노멀한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도서에서도 이 책이 딱 쉽게 읽혀졌으면 그와 같은 분야의 책을 몇개더
다섯 개까지는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되게 젊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서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성근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몇개안 되는, 저도 이제 우리 다 독서를 안 했던 저는 더한 것 같아요. 헷갈려요, 막. 물론 이제 이게 뭔가 윤곽이 잡혀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정승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뭐이 성경관이라는 것이 뭐 구속사적, 무슨사적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완벽하게 얽혀지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독서를 해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한 책에 대해서도 독서를 한번 했으면은 사실은 나중에 한번 리와인드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년에 또새 책을 하면 읽으면서 나갈 텐데, 뭐 계속 두 권씩은 타겟으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못 나눴다든가 아니면 이거 한번더 나누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책은 다시 한번 선별해서 발제 안한 사람, 그러니까 주이지 않았던 사람, 그냥 뭐 지금 나눠서 막이 사람 같이 막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텍스트에서 스케줄표에서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정부 뭐 이제 두 가지 두 권으로 해서 한 번씩 더 나눠 가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한번 다시 한번 자기 걸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제 그 저자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것이 돼가는 어떤 변곡점 내지는 뭐 특이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 리사 모델이라고 심플 책을 이분이 지었는데 요책맨 위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힘이 심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우리 이제 비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는 거죠. 그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버려야지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기를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게 용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서 원리를 발견해내잖아요. 법칙을 발견해내잖아요. 그것이 단순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시잖아요.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법칙을 만드시잖아요. 그 심플하고 단순함의 어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뭐 지구 공전과 자전의 법칙이라든지 법칙과 원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건데 그것이 바로 차별화와 단순화라는 얘기고, 그것의 우리 가치는 타인 중심적, 남 중심적, 고객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고,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심플해서 보니까, 이게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본질을 꿰뚫는 어떤 그런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밴쿠버 저축 신용협동조합이 벤시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 규모의 어떤 그런 이제 돈을 빌려주기 위한 그런 이제 금융기관인데, 이 단순화에 대해서 막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일이 막 복잡하니까 단순화하게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IT 전문가도 모셔오고 뭐 이걸 조직을 슬림하게 할수 있는 조직 전문가도 데려오고 막 여러 사람 데려다가 그 얘기를 듣고 컨설팅을 받고 이러는데 결국은 해답을 못 찾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답을 찾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 자기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서 찾아 나가는데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단순화하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이 조직을 슬림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람들 직원들을 이렇게 정리해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순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함에 대한 것들을 심플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조직을 슬림하기 위한 것들을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고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화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는 외부의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작은 지방의 밴쿠버라고 하나 한 지역의 어떤 신용 뭐 저축은행 금융권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상당히 성공하게 된 사례를 이렇게 내오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뭔가를 자꾸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이 정체성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 남은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읽었던 책과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아까 김성수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거기 해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내년에는 더 나은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찾아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더 많이 학습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그또 여행하고, 또 현장에서 또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차별화되고 단순화된 어떤 금광석과 같은 보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러는데, 책몇 권에서 막 뭔가를 진리를 구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뭔가 결론을 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수많은 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첫 번째 것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고, 그래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데, 책을 읽기 위해서 이런 이거 예를 들어 볼펜인데요. 다양한 이런 볼펜도 사보고 저런 볼펜도 사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스테들러 볼펜인데요. 이게 연필하고 제가 종류별로 다 샀습니다. 이게 그래 샀는데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트 같은 것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여기다 정리를 잘 이렇게 뭐다 해놔야 나중에 또 이렇게 공부할 때도 편하고 또 이것도 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주간 스케줄을 제가 드렸어요. 주간 스케줄 드렸는데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깨달은 중요한 것은 주간 스케줄 타임테이블입니다. 내가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주간 스케줄표예요. 한 주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주간 타임테이블이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책을 50페이지 읽어야 되겠다. 그럼 일주일이면 350페이지예요. 그럼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두 권 읽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100페이지 읽어야 되겠죠. 근데 하루에 100페이지 못 읽을 때가 있어요. 하루에 50페이지밖에 못 읽거나 아예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50페이지 읽겠다는 목표만 있으면 아 오늘 못 읽었는데 실패를 자제하고 내일 또 실패하고 모레 또 실패하고 그러고서 그냥 아, 나는 책 못 읽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내가 500페이지 읽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내가 오늘 100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100페이지 못 읽었잖아요. 그럼 내일 내가 150페이지 읽고 모레 150페이지 읽어야 되겠다. 이틀 동안 못 읽었으면 내가 토요일 날 내가 300페이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루에 7,000보 걷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다 그래야 단순해지고 심플해져요. 책을 하루에 몇 페이지 읽겠다. 하루에 걸음을 몇 걸음을 걷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되려면 일주일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7,000보씩 걸어가지고 일주일에 5만 보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7,000보를 못 걸을 때도 있고 더 걸을 때도 있고 아예 못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만 보를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만약에 한 3일 동안 안 했어도 하루 만에 좀 더 많이 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1년이 되고 그것이 이제 10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책들 가만히 돌이켜보면 결국은 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본질적인 내 정체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일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각인이라고 그러던데 여기 뭐 보니까 그 뭐냐 뼈에 새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뼈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제되고 심플하고 다듬어지고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에 나를 맞추고 그래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고 그걸 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단순화라는 책을 읽고 단순화 해야 되겠다고 수십만 명이 아마 이걸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저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 많지 않은 건 그것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호도되어 가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는데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책을 보고 열심히 토론하고 만나고 새벽을 깨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훈련받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책이 정말 심플한 거 한마디로 충분하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건데 우리도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더 학습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 혹시 또 뭐 또 더 한마디씩 더 좀 하시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리 잘했습니다. 아우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플랫폼 시장의 지배자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네. 그 책을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게 그 수많은 플랫폼으로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장의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그 기업들이 소유하지 못한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아멘.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우리 그 지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참 주셔서 그걸 다듬고 있고, 이번 또 비전 스쿨을 통해서 CBMC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것들을 좀 적어보고 있어요. 우리 김종두 대표님이나 뭐 드림스 드림의 그 임채정 사장님이나 여러 가지 또 비슷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 조각조각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체계화될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제 그것들을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좀 순환이 일어나게 만들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는 그 순환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는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익을 나눠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좀 쉽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고 많이 또 실행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아까 김성수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심플 어려우니까 이걸 책으로 펴내고 이 책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맨 마지막에 나는 심플하는 책을 썼는데 자기는 너무나 복잡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김성수 대표님이 짧게 얘기하면서도 핵심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심플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막 복잡해지고 막 그 책을 읽고 적용하려니까 막 계속 복잡해진다 그러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막 내가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하다 보니까 막 삶이 헝클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뭐 토요일날 나누는 시간도 행복하고 평일날도 책 보는 시간 행복한데 뭐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정하셔서 하루에 제가 볼 때는 100페이지씩 목표를 정하셔야 100페이지를 2시간만에 읽으시는 분도 있고 3시간만에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에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30분만에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목표가 중요해요. 하루에 7천 걸음을 걷겠다. 하루에 100페이지의 책을 읽겠다. 그런데 일주일에 몇 페이지 읽겠다. 일주일이면 100페이지면 700페이지잖아요. 예. 두 권인데요? 예, 두 권을 읽는다면.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두 권을 읽는 것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한 권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가을에 방학 끝나고 나서 요 가을에 좀 타이트하게 한 두 권씩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권을 정말 제대로 충실하게 읽을 수 있는 두 권 읽다 한 권 읽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한 주에 한 권인데 한 주에 한 권을 정말 충실하게 읽고 누구나 다 그 자기 요약본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함께 올리고 이런 또 영상도 만들어서 찍어서 올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한번 두 권씩 읽으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권을 읽으려면 한 주에 한 50페이지 정도 읽으면 되거든요. 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주에
하루에 한 50페이지 읽으려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7시간 정도 투자한다. 그러려면 이 주간 스케줄에 이 시간을 딱 정해놔야 됩니다.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 날씨도 막 좋은데 한번 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해서 세미나 가족과 함께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10월 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29, 30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박 2일로 그 설악산에 보니까 켄싱턴 밸리라고 있더라고요. 설악산에 켄싱턴 밸리라고 있어요. 그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이렇게 있으면서 좀 한번 교제도 좀 충분히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의지도 좀 결기도 한번 좀다 다지고 하나님이 준 자연도 한번 좀 만끽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네, 내가 좋습니다. 주무셨을 때 다시 한번 예, 하니까 감사합니다.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한 1200페이지 읽은 것 같은데. 그리고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권은 꼭 발제를 하려고 하고, 모든 책을 다 발제를 해서 좀, 그 발제를 해야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유가 맞습니다. 남고. 그래서 꼭 발제를 하려고 하니까 하시면 조금씩이라도 적으신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발제가 좀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다 읽은 책들 좀 해서 기록을 좀 해놓으려고. 그래야지 나중에 방송할 때 그게 예, 자산이 될것 같아서 맞습니다. 힘들더라도 발제를 좀 하려고. 예. 그 김정도 대표님이 뭐 이번에 CTS도 나가고 뭐 계속해서 그것들이 연관 돼가지고 뭐 이제 많은 만남들 연결들이 있는데요. 김정도 대표님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다른 걸 만화가로서 다른 영역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영역에 도전했던 거고. 신앙의 영역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장 책 중에서 읽기 어렵다는 이 기독교 강요 이런 책또 로마서 뭐 이런 책들을 만화로 이렇게 그렸다는데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의 고전을 만화로 풀어냈다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전혀 할수 없는 그런 고유한 영역에 이렇게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명을 받게 되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조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